엄청 먹혔습니다. 금산대전에서 나오는 맛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평양에는 맛있는 집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가려는 집은 생선회를 아주 맛있게 하는 집이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산대전에서 검사들이 모여서 생선회를 먹던 집입니다. 충무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풍경대교도 보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집타운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곳입니다. 후장 검사 이름이 이순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미 이렇게 촬영지 홍보가 붙어있네요. 검사 내전에서 나왔던 이 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있어가지고 바깥 경치가 되게 예쁘게 보여요. 통영 운하에 있는 충무교도 보이고요. 와, 여기는 통영 운하 전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시내 모습도 다 보여요. 예쁘다. 먹혔습니다. 내가 산낙지를 케미가 안 맞아. 여러분, 통영에서 엄청 좋아하는 이거 마른 고기 찐 거. 그다음에 이건 피조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곁까지 사이드입니다.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뱃살. 특별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게 되게 투명해가지고 잔이 이렇게 많이 배어들어가지고 여기 배경이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이 방에서 했습니다. 그죠? 이승재 부장님 자리가 알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미션이 뭐냐면 생선회를 먹으면서 일본어 안 쓰기. 나는 이렇게 항상 와사비를 좋아. 항상 이렇게 회사를 좋아하니까 내가 뭘 먹겠습니다. 너무 떨지 마. 꼬리까지 다 먹었어? 맛 어때? 아, 소리 봐. 들리죠? 완전 쫄깃쫄깃해요. 봄이면 우리 통영시에서 봄숲골 벚꽃축제를 하는 곳이고요. 한편 보이시나요? 아, 여기 되게 이쁘다. 카페가. 이 카페 이름은 1902호수입니다. 카페 외부에는 이렇게 벤치도 있고요. 정여원 씨가 자주 가는 카페 이곳입니다. 연못, 작은 연못 같은 게 있어요. 아, 진짜 기다려. 한번 변명식을 봐가지고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맥스텝들도 또 이게 조용해야 되니까 냉장고 다 끊어가더라고요. 이거를 드신 거예요? 네. 제일 인기 좋은.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육볶음하고, 하고 요거하고. 뜨덕볶고하고, 네. 그 다음에 불고기. 불고기. 그 주인공들하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대로 더 먹고 찍었어요. 이거를 드신 거예요? 네. 몇 가지 나눠서 먹었어요. 이것도 드시고, 저 소고기 전골도 드시고.